여보, 응. 오늘 룰라링고 오는 거 알지? 나 캠핑하고 올게. 응. 왔구만. 제 친구 룰라링고 아시죠? 왔구만. 애기랑 재우 씨는? 온수리 어제 와 있었잖아. 어? 이거 다 연출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제 와 있었습니다. 미친놈. 여러분, 사실 어제부터 와 있었습니다. 야, 자기소개 한번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룰라링고입니다. 근데 너 말투 좀 바뀌었다. 영상 좀 찍어봤나 보다, 이제. 아주.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네가 무지 캠핑 좋은 포인트 때문에. 그럼, 그럼. 여기, 우리 집 앞에. 여기라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캠핑 새끼 해서 자급자족으로 새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급자족이었어? 그렇지, 당연하지. 아, 말도 안 하고? 뭔 소리야, 너 유튜버인데. 야, 캠핑 치자. 너 텐트 이제 칠 줄 좀 알아? 몰라. 또 내가 해야 돼? 자, 이제 일단은 자, 이제 뭐 해야 돼? 바닥에 습기 막아주는 방수포로 깔 거야. 개나 되네. 은선이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아직 안 했겠지만. 중아, 근데 조심해줘야 될 게 하나 있다. 마당에 돌을 깐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 돌이 까져가지고 바닥이 다시 보이거나 하진 않지. 근데 바닥이 너무 두꺼워서 텐트 치기도 힘들 정도야. 이거는 캠핑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쓰레기장이야. 여러분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분들이 사준 땅이야.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다. 제가 이쪽 분야 잘 모릅니다. 애기 나왔다고 한번 얘기해 드려. 아, 예. 이런 거 말하고. 저희 애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써주셔서 와이프한테 예.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곰팡이 이 씨. 생각보다 욕 많이 안 합니다. 말해줘 씨발로. 됐다, 친구 줘봐. 근데 너 보니까 좀 답답하다. 미안한데. 쟤 겁먹어가지고 저 핀 놔두는 거 봐. 야이씨. 야야야야야야. 그거 소모품이다. 나 사야 되는 거야. 야야야. 뭐야? 끝난 거야? 어. 야이씨, 이게 뭐야? 그 정도 안 됐어. 여기, 야, 이거 그냥 쑥 빠지잖아. 45도로 해서 이렇게 막아줘야지 이제 얘가 고정이 된다고. 그래서 의선이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 옷 좀 치워야겠다. 옷 내가 치워줄게. 오케이! 씨! 잘했어! 나 아까 여드름 짰던 거 이거 패치 어디 갔냐? 땀 나가지고 날아갔다. 야, 한번 보여드려. 이런 거 좋아하셔. 너 구독 취소 됐다, 이제. 와, 여러분 뽐새 나죠, 여러분? 얘 그때처럼 펼칠까 말까? 펼쳐도 좋을 것 같아. 원래는 의사나 네 번 안에 박는다며? 네 번 안에 할 거라고? 이거를 이제 잡아당겨. 어때? 팽팽해지지? 아, 이렇게? 어. 그럼 이제 된 거야? 내가 한번 봐줄게. 아, 희마리가 없잖아. 어, 해봐, 해봐. 왜 이렇게 조금밖에, 너 힘 왜 이렇게 없어? 이거 뭐야, 물, 물살이야? 이렇게 쫙 당기라고. 우와! 어떻습니까? 저의 건재한 성이. 자, 한번 이거 들고 가가지고 소개해줘, 1인칭으로. 아, 잠깐만. 알았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텐트는요. 이거 보십시오. 저의 건재한성. 내가 멈춘 곳이 곧 내 집이다. 미친놈. 딱 지금 이거 치는데 20분 걸렸습니다. 사실 말 안 하고 묵묵히 치면은 15분 컷? 혼자? 네. 혼자서. 목소리가 자주 나가거든요, 우선이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성악하다가 성대결절 와가지고. 이게 캠핑이 좀 좋은 게 뭔 줄 알아? 영상 찍었을 때 그냥 이쁘지, 그림이 나와. 딱, 그냥 딱 이쁘지. 뭐 안 했어. 모델만 좀 X같고 나오면 다 괜찮아. 아, 그래? 맞지? 일단 의자 같은 거 피면 좀 앉아 쉬자. 의자도 내가 혼자 치는 거지? 나 할 줄 알아, 의자. 왜 이렇게 안 돼, 씨. 이게 여기 원래 발 하는 거거든? 아, 비싸잖아. 아,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마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 아이 씨, 그건 안 돼. 아우, 진지했어. 아이 씨. 너도 뭐야? 침대. 너 이런 건 저번에 나한테 안 보였잖아. 첫 캐시하는 거야. 오, 야, 좋다 이거. 근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이건 뭘까? 그건 니랑 나랑 맞짱 뜰 때 쓰라고. 야, 받아라. 야, 쉬자, 쉬자. 배고프지 않냐, 근데? 아, 배고프다. 헤루지 갈래? 갈래? 가자! 자, 여러분, 헤루지라러 의선이랑 바로 왔습니다. 멀리까지! 개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장화긴 한데, 단단한 장화가 아니에요. 미친놈아, 누가 그렇게 생겼자, 이거를. 어때? 뭘 어때, 아프다. 아니, 아니. 상태가 어떠냐고. 내일 자동차 엑셀만 바꿀 수 있으면 되지. 자, 여러분 제가 봤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잡아봤자 쫄짱게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제가 많이 먹었던 쫄짱게 튀김. 네가 텐트 쳤으니까 내가 이거 대접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아, 뭐야 이씨, 미친놈. 어떤 개 리발리가 쓰레기 버렸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욕해도 되지. 당연하지. 한번 크게 새끼 진짜. 와, 오늘 군소 많네. 너 군소 한번 먹어볼래? 이거 근데 군소 맛없다고 하는 거 진짜 있나? 먹어봐 네가 오늘. 자, 여러분 군소 한 마리 지금 했거든요. 자, 요거 일단 한 마리 챙길게요. 들어가라. 자, 쫄짱게 잡아볼게요. 일로 와봐 친구야. 이런 작은 돌 들어도 운점에 있어. 저기 보이지? 여기 있잖아, 여기. 오, 잡았다. 그래, 마 들어. 무니까 꽉 쥐어, 꽉 쥐어. 진짜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야, 진짜 어떡해, 미친놈아. 들어가네. 여기 한번 들어보자. 물이 일렁이지 않을 때. 저기 한 마리 있는 거 보여? 크다. 오, 야, 잘 잡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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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문다. 야, 문다, 문다. 야, 여기서 빨리, 빨리. 아!
네 의리 잘 봤다. 연주 개새끼야. 연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똥! 그 개새끼야. 내가 들 테니까 네가 잡아봐. 아. 저기 있지. 바닥이 박혀 있어. 난 안 보인다고. 예예예. 예, 예. 잡아 잡아 잡아. 그래서 잘했어 잘했어. 아 씨. 야 우사 쓰레기야. 이 씨. 새끼. 우사 너 룰아 룰아 너 룰아. 뭐야 씨. 있다. 오케이 한 마리 잡고 엄지로 포박해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오케이 1타입이 눈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죽고 죽고 개래끼. 자 한 놈 두식 이래끼야. 뒤질래? 야 우서 야 지금 딱 10마리 됐어. 너 한 마리 잡을 때까지 하고 가자.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내가 훔쳐볼게. 그래. 자 여러분들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죽으래요. 야 어때?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오 이야 죽어. 이야 니가 잡았잖아. 자 여러분 이거 들고 갈게요. 저는 이거예요. 알 괜찮냐 근데? 지금 아 엄청 아파. 욕쟁이. 근데 이거 차라리 그냥 멍들었으면 좋겠다. 우와 야 빨리 뒀다. 야 멍 안 들면 어떡하냐. 좀 이따 멍 안 들면 텐트 칠 때 쓰던 망치로 때리자. 유튜버 다 했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지금 잡은 게 쫄장개랑 군소밖에 없어가지고 싹 다 튀겨볼 건데 먼저 쫄장개를 튀긴 다음에 군소를 한번 튀겨볼게요. 자 일단 이거 불 먼저 켤게요. 알지? 내가 탁 하면은 바로 여기다 대고. 아 이거 불판 뭐, 튕. 아 역시. 아. 그럼 내가 불판 하면 너가 여기 보고 최대한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알겠지? 프라이팬 튕! 또 해야 돼? 하나 둘 셋 파이어! 여보. 자 이렇게 하고 기름을 딱 둘러줄 건데 기름 둘를 때 너 뭐 해야 돼? 소리 내줘야지. 무슨 소리 낼 건데? 꿀룩꿀룩. 아, 내 거 안 보지? 너 언너너너 하잖아. 어, 네 거야 이거? 어, 내 거야 이거. 어, 내 거 안 봤지? 영상이 없잖아 미친아. 꿀룩꿀룩꿀룩꿀룩꿀룩. 저기 뭐 꿀룩. 눈치 좀 보자. 꿀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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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소금 한번 넣어줘. 소금. 오. 재미없다, 근데. 후추 때 보여주겠지? 그만 부려, 미친놈아. 아이씨. 자, 여러분, 넣어줄게요. 와우. 야, 이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우와, 빨개지는 거 봐. 그리고 얘네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신경이 살아있어서 팔다리 다 떨고. 그럼 지금 어떻게 다 떨어지는 거야? 건드리면 떨어져. 봐봐. 얘네 세다. 잘못된 지식을, 오! 조심하라고. 헐. 자기. 근데 이게 작은 거 먹고 큰 거 먹어야 돼. 왜? 그래야 더 감질맛을 안 나니까. 큰 거부터 쳐먹잖아? 아, 그럼 작은 거에 맛이 없어. 의상아, 너 이거 먹어봐. 난 작은 거 먹어요. 어, 그럼 이거 작은 거. 이게 작은 건데? 난 요거. 걔 도라이 새끼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쉣! 이 새끼 쫄아가지고. 아니지 마. 아니, 물에 담근 걸 바로 담근. 먹어봐. 슈베르. 영국까지 내 목소리가 간다라고 생각해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슈베르! 어때? 꽃게랑 그 과자인데, 과자는 약간 인위적인 향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의 맛이 확 들어오는? 너도 해봐. 어디까지 가? 너 미국까지 가봐. 오파라이분한테 들리라는 식으로 한번 해봐. 진영아, 내가 말할게. 바로 카톡 해라. 알겠지? 네, 들려요. 슈베르! 기가 막힌데? 달지 않아? 고소한데? 이거 먹어봐, 친구야. 더 큰 거. 가면 갈수록 커져야 돼. 자. 아, 쇼베르! 쇼베르? 먹을만하지, 진짜. 내가 맛없으면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바닷가 살면 이렇게 잡아서 바로 먹고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꼬시고 있어요, 의선이를. 이사 오라고. 제 뒤에도 집 부지가 좀 있거든요. 미리 사놔라. 내가 나중에 돈 보내줄게요. X 하세요! 과자 하나 먹을래? 아니, 아니, 너 먹어. 나 이거 집게 먹을게. 아, 이거 우리 와이프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야, 이거 집게 좀 갖다 드려. 이건 너무한다. 저 재수 씨랑 친해요. 재수 씨가 절 안 좋아할 뿐이지. 왜 아무 데꼬도 안 해? 혜정이 진짜 나 싫어. 아니, 좋아, 좋아. 저랑 저희 와이프가 연애부터 해서 지금까지 딱 10년 차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적응이 돼가지고 내 개그에 되게 야박해. 근데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웃기만 해도 재밌다고 막 얼굴이 재밌다는 둥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수씨 나오라고 해. 그게 제일 부러운 거야. 그런 거야? 어. 야, 이거 너도 잘해. 한번 해보자. 엽사 한번 해봐. 야, 하나, 둘, 셋 해서 그리고... 10초 동안 이러고 있고 투표해달라고 그래. 1번, 2번이에요. 표정 바꾸기 없게. 몸 이런 거 없어. 아, 절대 없지. 몸 막 이런 거 없어. 아, 이런 걸 왜 해? 뭐 이런 거 왜 있잖아. 거. 하나, 둘, 셋. 어깨 방금 내려왔는데? 돌릴 때 이렇게 한 거야, 돌릴 때. 너랑 나랑 마주 보고 해볼래, 한번? 이거 먼저 웃는 사람이. 아, 오케이, 먼저 웃어. 하나, 둘, 셋.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미친 새끼야.
더우네 갑자기. 너는 어쨌든 너가 이 유튜브 찍고 있잖아.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너 근데 퇴사한다 하지 않았냐? 아 미친 새끼야. 너 나 진짜 개 망하고 우리 희성이 밥 못 먹이고 있는데 책임질 거야? 분유값 사주고 할 거야? 자 이제 군소를 할 건데 너 군소 손질 시키려다가 네가 너무 역해할 것 같아서 보고 배워봐. 칼로 여기를 쑥쑥쑥 해. 내장 나오지? 와우 내장 다 빼. 오 야. 저는 끝났는데 이 상태로 기름 넣으면 기름 튀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토치로 한번 지져줄게요. 내가 이거 팍 할 테니까 불이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돼? 해봐 일단. 내가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유튜브 장난이야? 하나 바로 불이야. 잠시만. 그리고 아 아니, 죄송합니다. 지랄하죠. 군소 땅에 두고 토치로 수분을 좀 날려줄게요. 그러면 밑에는 흙먼지 우리 다 먹는 거네? 유튜브 하면 그 정도 먹어도 되지? 우와 양쪽으로 흙먼지를 묻히고 있습니다. 예, 소스예요. 겉에 이렇게 조졌으면 넣는다. 친구야 살짝 물 튈 거야. 조심해. 좋아 좋아. 봐, 아는 상황이다 오히려. 아, 약간 그래야지 좀 재밌는데. 물 좀 더 뿌려봐. 이게 가짜야. 이러면 유튜브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컨셉으로 할게요. 나는 그래, 가짜야 모든 게. 너 아들은 누구 아들이네? 씨 미친 새끼. 야 온다 온다. 아씨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바다 약간 그런 비린향 나랑 똑같아. 어. 나도 못 먹어. 그 탕 안에 있는 조개 홍합 이런 거 싫다는 거지. 그런 거 별로 그래, 안 그래. 좋아해. 너 만약에 고기만 먹거나 해산물만 먹어 둘 중 하나야. 당연히 고기지. 그래?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으세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됐나? 아까 그거 큰 게? 우와, 지금 봐봐 터보 달려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지금 가잖아. 아니 약간 그럼 이제 이거 뜯어 먹어봐. 뭔 소리야 잘라. 어? 나만 먹으라고? 새끼 아주 그냥 그래 해보자 해보자. 야 우와. 이거 잘했네. 자 이거 큰 거 먹어. 아이씨. 아 하나 둘 셋 초베르 초베르. 아 너무 짜다. 맛 자체는 어때? 짠 거 말고 맛은 잠깐만 난 삼켰어. 맛은 사실 없. 맛 자체가 별로 없는 무맛. 아 막 삼키고 싶지가 않아. 삼켜봐. 나 삼켰잖아. 어 삼키고 있어. 어 먹었어? 응. 아, 야. 아니 차라리 내가 작은 걸 먹었었으면 덜 그랬을 텐데. 와 이거 완전 배신감인데. 근데 내 발이 X나 아프기 시작하지 또. 봐봐. 아 씨,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거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멍이 들길 바란다. 에이? 아니. 에이, 나 나아지고 있네. 에이 빨갛게 이거밖에 안 해. 아이씨. 야야야 망치 없냐? 여기 여기. 아이씨 개빡치네 진짜. 근데 이거 먹은 걸로 배가 차냐? 안 차지. 잡으러 가. 가자. 근데 이거 군소 개빡치네. 자 여러분 두 번째 작업장소는 족대지라로 왔습니다. 의선이가 족대지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라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처음 오는 포인트인데 갈 때 저런 데 한번 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물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기수 지역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적 보자 기적. 오 있다.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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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근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지금 날이 따스해서 해초들이 자랐을 뿐이지. 아, 안 내면 지금 이거 가위바위보. 아, 캐! 어딨니? 여깄다! 야, 페레미, 페레미! 일단, 캐! 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어, 잠시만. 아니, 잠시만. 가시고기 같아. 보호종일 수도 있거든요? 방금 가시고기 같아서 풀었습니다. 야, 얘는 괜찮아. 얘 먹어도 돼. 예헤! 데려가라. 으야! 아, 개시설 시조라. 털어, 털어, 털어! 그렇지! 족대 안으로 발을 다 이렇게. 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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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안 내면 지금 이거 가위바위보.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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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치 있다. 너 보호종이잖아, 이거. 야, 사이 좋아, 야. 들어가라. 여기 뭐가 있긴 있네. 겉으로 봤을 때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았는데. 와! 그렇지, 나! 서른 살에 우리 어쩌다 이러고 있냐. 와, 한 마리도 없어. 여기 아닌갑다. 포인트 이동해보자. 자, 포인트 이동. 자, 여기 바로 수풀 있다. 오, 야, 좋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한 큐에 엔돌핀 차이. 우와! 야, 야, 걔 다 살려줘. 자, 여러분, 저 크기 보세요. 이게 고기입니까? 이런 거 자꾸 좋아했다는 게 참. 이야. 꾹저구 같은데? 맞지? 오, 맞네. 맞네. 자, 여러분, 꾹저구라고 진짜 맛있는 녀석입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파네요. 청크! 아, 이거 무슨, 뭔데? 이게 뭐가 되는데? 이게 하루살이 새끼야. 어, 새끼 안 보내. 풀어준 자리. 여기서 여기 대봐. 우와, 개 깊어 여기. 제발 나와라. 제발 꾹저구. 꾹저구 매운탕 개 맛있겠다. 오! 우와, 야, 야, 저거 뭐야? 최고야. 어떡하냐. 데뷔하자마자 무슨 데뷔? 데뷔. 우와, 리얼 미꾸라지. 꾹저구도 있다. 요 정도면 괜찮아. 자, 일단 꾹저구 넣어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커요 미꾸라지. 여기 봐봐. 우야, 진짜 크다. 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물 흐리는 거 봐라. 가진 속담 다 쓰네. 여기가 깊어 안에가. 오케이 들자. 야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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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이제 너 이 정도 만족 못하는 거야. 조심. 대박이야. 야 여러분들 여기 끝이 안 돼. 자꾸 웃네. 혹시 사람들이 너 조심 이렇다고 할까봐. 너 이거 뭔 줄 알아? 물자라라고 하는 거거든. 어. 형이라고 해. 형. 조심해라. 자 얘는 놔줄게요.
야, 안에 깊숙이 봐요. 이 새끼 얼굴 표정 봐. 야, 아이, 깊숙이. 가자! 야, 노다지야! 노다지야, 노다지! 우와! 먹자고! 들어가! 이야! 야, 요 정도면은 개꿀인데? 여러분, 요거 바로 들고 가서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 잡아왔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국적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최고고, 일단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 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켜놓자. 하나, 둘, 셋. 파이어! 자, 그래서 오늘 요 녀석을 넣은 매운탕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너가 해봐. 아, 하기 싫어. 구독자들로 해봐. 어? 잠깐만. 어? 네. 어, 혜정아. 애기? 야, 잠깐만. 어? 자, 애기 깼다고 해가지고. 깼대? 잠깐만. 내가 하고 있을게. 금방 올게. 자, 여러분, 애기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이 안 죽었거든요. 이 녀석을 보내줄게요. 성훈아, 이거는 내 모습만 찍어줘. 짜! 이 국적과 비늘이 살짝 있어요, 살짝. 그래서 비늘을 지금. 자, 이렇게 비늘 다 벗겼으면은 똑같이 배 요렇게 따준 다음에 안에 내장 빼주면 됩니다. 한 마리 손질 끝.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재우고 왔어? 뭔 소리야? 나 라면 먹고 왔는데? 개맛있다. 한정 거 하나만 더 먹고 갈게. 아, 좋아. 잘 먹고 갑니다. 라면 먹고 왔다고? 야, 이 바닥이야! 야, 이 개.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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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왜? 일로 와! 왜? 아유! 니가 손질해. 잠깐만. 왜? 미꾸라지는 사실 그냥 채로 넣어도 돼요. 진짜로?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채로 넣고 푹 우려주면 됩니다. 미꾸라지가 추어탕도 완전 가는 데가 있고 약간 씹히는 맛 나게 가시 좀 씹히게. 나 그거 싫어. 나도 싫어. 그럼 어떡하지 저거? 이거는 괜찮아. 얘를 갈면은 그때 뼈가 갈려진 건데 소쿠리끼리 부딪히어서 미꾸라지를 갈면은 가시가 없어. 그렇군요. 근데 너 한 번만 그 말 하면 진짜 바로 아니 알겠어? 그 정보를 주는 거야. 카메라 켜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평소 같으면 오씨 말로 막 이러자. 평소처럼 해보자. 카메라 없다고 쳐. 사실 이 미그라지 소쿠리 이렇게 하면 가시가 없는 거고. 오, 그렇군요. 뒤질러. 한 번만 그 말 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이제 요 국적우들 있죠? 이거 봐요. 와, 국적을 먹어보다니.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컨텐츠로 의선이 없을 때 한번 빼볼게요. 같이 하자. 들어가라. 아우. 자,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 자, 얘는 넣는 거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좀 잔인할 수 있어서. 자,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진행 좀 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내가 버릴게, 내가 버릴게. 아까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동안 라면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보글보글. 우와, 미꾸라지 막 올라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야, 이거 면 넣어볼게요. 야, 사실 야외에서 먹는 라면 진짜 맛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오, 비주얼 보세요. 어, 죽인다. 야, 씨, 냄새 봐라. 어? 처음 보는 야옹이다. 야옹이 더 이상 집에 오면 먹여 살리기 힘든데? 나도 키워줘. 옮기려고 옆으로. 와, 씨. 내가 설마 친구한테 그러겠니? 야, 이거 봐봐. 통통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국적우 기가 막히죠? 한번 먹어봐. 나 먹어도 돼? 그럼 추베르 개 크게 하면서 먹어줘. 아, 무슨 자꾸 이런 걸 시켜. 추베르! 아니, 그게 뭐야. 추베르! 맛있어? 응. 저 먹어요. 추베르! 고기 맛 난다, 진짜. 야, 진짜 고기 맛 난다? 이게 좀 살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너 면식이 나냐? 별하지? 해볼래? 같이? 일단 좀 시켜. 먹겠습니다. 가자. 자, 자, 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야, 우린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맛있게 잘 먹는다. 왜 한번 쳐다보면서 먹어줘. 그럼 좋아하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추베르 크게. 추베르. 계속 누르고 계속. 뚫어져라, 뚫어져. 먹을 때 씹으면서 눈 깜빡이면 안 돼. 컷! 잘했어. 장만아, 인사하세요. 장만이 왔어?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리자, 일로 와. 자, 보여드려. 야, 은선이 라면 먹고 했다. 준거 이거 먹어라. 아니야, 너 먹어. 너가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했는지 보게. 아, 잘했는데 옆모습 수염 보니까 진짜 괴롭 같다, 너. 나 뭐 할 줄 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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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야, 진짜. 야, 찐이다. 진국이네, 나처럼.
진짜 진짜 더럽게 생겼네. 우선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우러났다 맞지? 조금 오바를 보태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못된 게 아닌데 방송이야 이 새끼야. 우리 프로잖아. 역시 주장 유튜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촬영 당일 채널만 생성한 상태지 너. 맞아 맞아. 근데 막 들어가서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지만 진짜 보시고 재밌다 싶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도 그게 낫지 않아? 그냥 뭐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붕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잠깐 찾아주세요. 야 근데 문제가 생겼다. 저희가 사실 와이프들한테 컨텐츠를 두 끼라고 속인 상태고 그냥 새끼까지 저희가 또 나가버리면 애기도 있고 은혜 임산부니까 뭐라 할까봐 그래서 와이프들한테 저녁까지 해야 분량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락 맡으러 가볼게요. 가볼래? 그래? 가자! 가볼래? 가볼래? 가자! 아이씨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맞아? 가볼래? 가자! 아. 여보 나 분량이 적어가지고 혹시 야간 해루지까지 찍고 와도 돼? 마와 갔다 올게. 야 친구야 진짜 해루지라고 할걸요? 계속 이 새끼면 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 지금 애기 나왔지? 나 나올 거지?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나서 놀 시간이 정말 없다고. 그치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혹시 놀러 가야지. 가자 가자. 저희가 진짜 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미안해 은혜야 진짜 미안해. 혜정아 미안해 은혜야 미안해. 얘가 저한테 옛날에 탁구를 발렸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탁구를 연습 좀 해가지고 잘 친다고 해요. 잘 치지. 아 내가 지금 100% 내 실력이 안 나오는 게 아까 고쳤잖아 다리. 근데 그 정도 제가 그 정도 해줘야지. 빌드업 제대로 한다. 그럼 여러분 탁구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니 어떡하냐 진짜 다리. 이 정도 해야지 너가 나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명신 새끼 넌 뒤졌다. 오바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오바인 거 알아. 맞잖아 주장 유튜버다 이 새끼. 돌아오자. 오케이 오케이 킹킹청파 와 킹킹청파 아 어제 이 새끼 멘탈을 흔들어. 아 기분 괴로워 기분 계절에 이제 어디 가야 되냐? 어딜 것 같냐? 고인 노래방 랩 먼저 해야 되냐? 원하는 노래를 나 다시 믿는 시절 링크가 말해 봐봐 아직도 나를 떠날 그대여 울지 말아요 모두 가져가세요 흐르는 비트에 맞춰 비트 주석에 내 뭐가 비트는 내 속옷 틴트는 나와 봐 그동안 같은 사람아 나의 출애 맞아보다 좀더 나쁘게 팬티라도 참게 만나봐라 야수아 그래도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다. 재밌었어. 근데 너 다리 병치됐네. 이 정도 하면은 곰팡이분들 나 좋아해주냐? 야 근데 못 잡았으니까 뭐라도 사가서 애들한테 가야. 그래 맞아 맞아. 간단하게 치킨 하자. 치킨을 하고 들어갈 때 가슴장을 신고 들어가자. 알겠지? 알았어. 어. 혹시 모르죠. 자, 여러분 치킨 사러 왔습니다. 아드님이 몇 살이신데? 지금 4학년이에요. 근데 리발리발 1학년 때부터 리발리발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서비스도 주시고 하는데 제가 리발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저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 진짜로? 일단 캠핑 내일 접자. 들어가서 먹자. 한번 보자. 응? 표 하나도 안 나네. 너 액션 내일 병원 가볼게. 근데 액션 아니지? 내가 뭐라도 그럴 수 그렇지? 이 새끼 의심하네. 여보 그 해루지 실패해가지고 치킨 사왔어. 이게 더 좋지. 어 치킨 먹어. 아이고 희성아 어떡해 너네 아빠 다리 박살났어. 일하느라 고생 많아 형아. 우리 좀만 더 힘내자. 연출 하지마 연출. 아니 엄마가 먹을 때만 엄마가 먹을 때만? 어 다 연출이. 야 내일 엔딩 차라리 그게 낫겠다. 뭐 내일 좀 발 아픈데 했잖아. 갈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진짜 연출하는 거야. 잘 안 보일 거야 느리게 해줘. 얘야 얘야 아또 기분 안 좋아. 어? 어떡해 기분 안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화난다고 해서 나한테 신경질 부리거나 하진 않아. 진짜 착하다. 어 그럼 너 왜 그런 표정으로 해? 나 착하다고 나 나가. 야, 야, 발목 운전할 수 있나? 나가. 나가라고. 영상을 빨리. 의사들 병원 가자. 병원 가야지. 발 한번 보자 제대로. 엄청 부었거든? 왜 영상으로? 아니 완전 연출인데? 이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그걸로 웃음을 주려는 네 모습이 참 참된 유튜버가 아닌가 싶다. 루라닝구 화이팅! 문제가 내가 내일 운전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네가. 물론 너가 하시면 되지. 그럼 나는 여기 어떻게 다시 와? KTX를 타. 싫어. 서울에서 놀다가 갈 거야. 개꿀 사꿀 리발꿀. 여러분 지금 다음날 아침 됐는데 친구 병원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지금 저기서 아기랑 셋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맞박 개쎄게 조세야. 일단 병원 가자. 정형외과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형외과에만 와봤는데 미친놈이네 이거. 틀렸나 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연출 유튜버. 다 속으셨죠? 지금 의사도 속이러 갑니다. 자, 로랄링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라쇼? 뼈에 이상이 없다. 혈관이 터졌대. 뼈에 이상 없다는 말 들었는데 다행이면서도 속상하더라. 유튜브가? 구독자 0명짜리 맞냐? 처방전 받았어? 여기서 네가 그거 찢어주면 개인적. 뭐가 인정이야? 다 연출이었던 거지. 아, 그래 그래. 야 미친 새끼야. 아 근데 선생님도 약은 처방해 드리긴 하겠는데 안 드셔도 될 거예요? 냉찜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셨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자. 이제 똑바로 걷는 거야? 민아 선생님 말 들으니까 갑자기 다 나왔어. 원래 병원 가면 안 아파. 우유 타고 있는 거 해주고 그대로. 우유 타고 있는 거 해주라고? 뭔지 안 들어보자. 아, 뭔지 안 들어봐. 복면복창. 친구야 작별 인사하는데 수치스러운 복면복창을 아직 하고 있구나. 뭐가 수치스러워? 아이를 위한데. 오. 아직 아빠가 안 됐다. 어제 우리 둘이 나왔을 때 혜정이 뒷담화 한 건. 아 이 새끼. 언제 그랬어? 운전할 수 있지? 어 운전해야지. 어 할 수 있어? 알겠어. 데리다 줄라 했는데. 여보 의성이 가는데 밥 뭐 먹을까? 먹어봐. 또 어제 헤로질 안 갔어? 그게 아니라 너 오늘 노래방도 갔어? 의선이가 가 디지털 가 미안.